4인사색 매력 만점의 배우 네 분 모셨습니다. 김소연, 주진모, 유선, 박혜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크린을 압도하는 존재감, 네 배우가 강렬한 캐릭터로 돌아왔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화려한 만남 지금 공개합니다. 고전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촬영장인데요. 오늘은 저희 영화에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이 나와서 포스터 촬영하는 날입니다. 배우들의 화려한 의상, 고종시대 아관파천 시기의 복식인데요. 기모노 복장을 하고 있는 유선 씨, 눈빛이 강해 보이죠? 캐릭터가 있는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 조금 포인트를 좀 강하게 줬는데 실제 제 모습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애교 많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바비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네. 네. 김소연 씨가. 아, 김소연 씨가. 네. 가비의 뜻은 커피라는 뜻이고요. 네. 저희 영화는 미스테리, 멜로, 첩보가 결합된 고종 암살 작전을 다룬. 고종 암살? 네. 네. 을 다룬 비밀스럽고 매우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두 시간 동안 하는 게 이거야? 준비 많이 했거든요. 하셨다. 준비 너무 많이 했나? 근데 다시 한번 하실까요? 네. 네, 이번엔 자연스러울지 잘 보시죠. 저희 영화는 미스테리, 첩보, 멜로가 결합된 고종 암살 작전을 다룬 비밀스럽고 가슴 저미는 얘기 이야기입니다. 네.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본인 생각대로 자연스럽게 제가 네. 제가 다시 자연스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화 속에서 소연 씨가 한국 최초의 바리스타 역으로 나오는데요. 아관파천 시기 바리스타를 둘러싸고 고종 암살 음모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한 40-50%는 거의 외국어 대사를 했었죠.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네, 주진모 씨의 러시아어 실력 한번 들어보시죠. 야 일리치 에따 따냐 야 일리치 네, 일단 그럴싸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이죠? 네, 이거는 일리치다 여기 이름은 따냐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러시아어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네. 외울 때는 1시간 이상 걸리지만 머릿속에서 지우는 건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이 영화 홍보를 러시아어로 부탁드리면은 좀 집에 가야죠. 아, 그래서 유선 씨가 일본어에 이번에 도전합니다. 와다시와 타야마 사다쿠. 네,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겁니까? 끝이나요? 아, 끝이에요? 전 타야마 사다쿠입니다. 옆에 고종께서 꽃방귀를 약간 끼셨어요. 제 숙제가 없었어요. 저희 유일하게 외래어를 준비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럼 그 시대의 말투라도 어떻게 연구를 하셨나요? 뭐 그건 당연히 연구를 해야겠죠. 뭐가 달라요? 요즘 말투랑? 아, 그건 비밀입니다. 아, 딱히 비밀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영화에서 보십시오. 아, 영화에서? 커피를 바로 드시죠. 최초 바리스타 역에 도전하는 소연 씨. 커피잔 드는 것조차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힘들어 보이세요? 네. 배 너무 무거워요. 아니. 남자분들은 여기 조그만 커피잔 하나 들고 계시는데 박유빈 씨는 굉장히 무거워요. 완전 포인트 하나씩 좀 얘기해 주세요. 액션과 또 멜로와 서스펜스와 굉장히 다양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볼거리가 가득하니까요.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행시 가능하실까요? 가비 가 가비는 어떤 영화인가요? 비밀입니다. 네, 비밀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 영화 가비 찾아주세요. 시간을 되돌려주는 마법 같은 선물 음악.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사람 심수봉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중재 선배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TV로만 늘 뵙고 오랜만에 뵈요. 예, 연예가 중계에서 저에게 네. 좀 작지만 그래도 와. 이름은 백만송이 장르입니다. 아직도 19소녀 같은 심수봉 씨 23세 처음 데뷔를 했고 올해로 32주년을 맞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여전히 국민 가요죠. 그때 그 사람은 하면 전 첫사랑이죠. 처음에 세상에 나왔고 처음에 그 곡이 끝까지 잊을 수 없고 나이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없이 자랐고요.
그러니까 뭔가 충족되지 않은 그 삶의 애환이 나름대로 쌓여 있어서 공허감, 슬픔, 외로움 그런 것들이 아마 노래로 묻어나오고 각각 다 그렇게 표현이 표출이 되겠죠. 30년 전 짧은 머리에 뗀 소녀 기억나십니까? 23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한 음악성. 당시 신선한 충격이었죠. 이런 게 있었네 자료가. 그리고 1984년 거리를 뜨겁게 달군 명곡입니다. 당시 2만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 바닷가에서 이별하는 남녀를 보고 곡을 썼습니다. 저런 어떻게 저렇게 커본 기억이 없네요. 저는. 그리고 이 노래 많은 여성들의 가슴을 울렸죠. 눈빛이 너무 무대에서 추는 거를 되게 힘들어서 피아노 앞에 앉으면 괜찮은데 떨리고. 락그룹의 데뷔 이전 락그룹의 드러머로 활약했던 심수봉 씨. 비팔군의 클럽 무대에서 활동하다 대학 가요제를 데뷔합니다. 멋지죠? 데뷔가 79년 1월에 예, 정식 음반을 심수봉이라고 냈는데 네. 이제 1년밖에 활동을 못하고 방송 금지됐죠. 예. 당시 박정희 대통령 살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출연 정지를 당한 심수봉 씨. 1년을 채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그 책임감, 그때 힘을 제가 얻었어요. 엄마는 당한 거죠. 아이 때문에 쓰러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살아내야 되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녀의 가수 생활. 데뷔 역시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대학가에도 나온 게 음반 하나는 그냥 기념으로 내보고 싶다. 예. 네. 그 선배 가수님 누구예요? 나훈아 선배님이셨어요. 그게 아마 70년대. 그분의 히트곡 노래 하나 불러드렸는데 이분이 그냥 나가셔갖고 레코드사 사장님 두 분을 물레방아 돌던데. 아, 좀 그동안 불러. 히트곡. 돌담길 돌아서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 안 나오시는지. 노래가 천재이신데 힘들지는 않으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기발한 정말 천재적인 천부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또 다음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악인 가문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익힌 심수봉 씨. 트로트와 재즈를 넘나드는 지금의 폭넓은 음악 세계가 바로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저는 이 음악으로 제가 이 재능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멋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가장 멋진 삶을 산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백합화 같구나. 제 인생의 이날을 위해서 제가 음악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드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지만 선생님은 뵐 때마다 좀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귀엽다는 말 오늘 두 번째로 듣네요. 최근에는 후배 가수들과의 음악적 교감을 비롯해 오케스트라 협연 등 한국 가요계의 전설로서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씨앗이 되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다음 후배들이나 음악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음악으로 영원히 기억될 심수봉.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수봉 선배님 드럼 치는 모습 저 처음 보는데 너무 멋있어요. 막 이렇게 몰입해서 치시는 거. 예, 정말 멋있어요. 역시 심수봉 선배님은 전설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주진모, 유선 씨 정말 오래간만인데요. 영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세이돈 정말 기대되고요. 아, 이거 잘 자됩니다. 포세이돈. 예.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시영 씨가 지난번 게릴라 데이트 때 신현주 씨가 깜짝 출연해서 네. 반갑고 좋은 것보다는 분량이 줄어서 좀 불만이 있었나 봐요. 어떡해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그.